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인데요. 아, 주말 밤에 아, 여러분들과 같이 또 방송 진행 중에 아, 종목 상담 요청하시니까요. 같이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아, 주무시지 않고 그래도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축복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 먼저 셀트리온 삼행제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짚어가고요. 나머지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왜 그런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보면요, 외국인이 상당히 셀트리온 제약을 근 8-9일 동안 사 들어오고 있고요. 닥터케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왜? 자, 보자면요, 셀트리온 강한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이후에 강한 상승, 매도 이후에 조정 받았는데 여기 인근에서 자 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강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등,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체 매매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매도했다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매도하기 전에 그런 전망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무슨 전망? 240일 깨기 전에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4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다른 셀트리온 형들은 셀트리온도 상승 추세 전환 실패하고 다시 밀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밀리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60일 인근에서 저항을 양호하게 받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복습하자면 여기에서 여기 구간 폭의 절반 정도 지금 보면 20일 구간 정도가 절반 구간이죠. 잘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세밀하게 딱딱한 섬세한 남자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 지점 여기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일 그죠? 여기 2분의 1만 훼손 안 해도 양호한데 이 2분의 1은 크냥 그냥 위에서 적당하니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폭만큼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는 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예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그죠? 64% 먹었거든요. 64% 먹은 전력이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고 슬슬슬슬슬 조정받았고 돌아서는 그런 초입이니까 물론 저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강하게 띄우면 한 17만원권 16만 8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후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20일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이고요. 그렇지 않고 위로 강하게 뛰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죠. 그럼 더 홀딩 가능합니다. 그죠? 자, 중요 변곡 구간에 있다. 그러나 이제 다만 또 좀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뭐 공매도 5월 3일 날 재개되게 된다면 차이 타켓 중에 최상위의 타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호재 없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뉴스들 밖에 없고 항체 치료제 부분이라든지 뭐 유럽의 수출 내지는 미국 수출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 상승할 동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나쁜 이야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요.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요. 여기 29만원권까지 쳐질 수 있고요. 강하게 올라타잖아요. 32만원권으로. 그러면 다시 또 상승 추세.
몇번 흔들었기 때문에, 한 번, 두번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좀 털어낼 거 털어내고, 강하게 반드시도 넣으면요, 또 추세 좋게 갈수 있는 여지도 있다.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라.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은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종목 상담 올려주신 거 해보도록 하죠. 디지털 조선. 틀린갑네. 디지털 조선. 4,030원. 올라가서 어떨까 모르겠지만, 썩 잘한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하더라도 잘한 매수세 아니다. 잘한 매수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많이 올란 시점에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양봉을 세우면서 갔습니다만, 여차하면 이렇게 밀리면요, 상당히 또 크게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가 최적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올라갔고 밀렸고, 그 이후로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권역들입니다, 다. 그죠?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다면, 추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갔다가 크게 밀린 자리죠? 여기 가니까 윗골이 자꾸 달죠? 아이고야, 힘들다. 추가로 갈라니까 힘들다. 라는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위에 좀더 있긴 하네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4,470원 권역이 상당히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지금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갔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못 뛰어넘고요. 밑으로 처지면 일부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저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운다면 더 홀딩 가능하겠죠. 그래도 더 가도 4,600원 정도가 당장에 여기 위를 강하게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벌써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팍 밀린 자리. 여기 가니까 옆으로 딱 가니까 뭐다? 밀리네. 이 저항권입니다, 그죠? 분석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앞에만 보지 말고요. 이런 데딱 보면 이 크게 밀린 자리 있죠? 그리고 팍 밀렸죠? 여기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하면 좀더 홀딩하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적당히 차익 실현 해 나가시길 권유 드릴게요. 밑으로 처지면요. 처져도 차익 실현입니다. 고점 부위입니다. 고점 부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자, 저도 관심을 조금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초강세는 무너졌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나 그린 뉴딜 쪽은요,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자, 여기 대충 봐도 9,000원권인데 더블을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이라 하긴 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1년도 안 됐는데 더블 올랐으면 많이 올란 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박스권 정도이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조금 더 좁혀 나가면요, 초강세 구간, 여기가 20일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위로 계속 잘 타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 딱 무너지죠? 그럼 여기가 저항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또 저항이 있죠? 그리고 고점도 조금 낮아졌어요. 고점. 이렇게 하면 여기 인근이 다 저항이에요. 자, 추세선 이런 거 꺼보면요, 나중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는 다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딱 깨고 내려가죠.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입니다. 대략 봐도 이 정도, 이 정도의 그죠? 채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그 비슷한 폭만큼 정도 올라간 폭이 여기. 그죠? 대략 매치되죠? 일일이 안 봐도. 자, 그게 어느 정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강하게 올라타면요. 박스권 정도 유지할 테고요. 밑으로 딱 깨지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돼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썩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 필라 홀딩스. 오늘 같은 날살수 있는 자리죠. 하락한 추세 돌려내니까요. 빵! 띄우니까요. 테일님, 갖고 있어요, 혹시? 차트가 궁금하다는 거 보니까,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 LG전자와 엇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LG전자와 엇비슷한 모습.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머리에 개념이 정립되지 않나요?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자꾸 남게 됩니다. 반복 학습하는 거거든요. 여기 고점 딱 끄니까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딱 내려오죠.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여기 추세를 빵 띄웠는데 뭐 힘없이 띄웠습니까? No. 장대 양봉에 장대 그래 빵 띄우니까 베리 굿 양호. 오늘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도했다. 45,800원에 매도했다. 매도는 왜 해요? 매도는 왜 합니까? 여기서 조금 매도했다면 인정. 45,800원에 매도는 아니죠. 왜? 끝내주게 쫙 끌어당기는데 더 들고 가야죠. 더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인데 좀 끊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정. 만약 여기서 끊었다면 인정.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계속 고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끊었다면 다시 사 넣어야 돼요. 뭐처럼 우리 SDI처럼 팔아먹고도 여기 다시 사 넣잖아요, 그죠? LG전자도 그렇고 LG전자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만 파는 거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기 때문에 최고 좋은 모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관의 쌍끌이 막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더갈수 있습니다. 48,500원까지 갈수 있는 고우를 했어야 됩니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그럼 한번 해보죠. 내일 올라간다는 데를 못 따라갈 거고요. 눌려주기만 기다려야 됩니다. 눌려주기만. 45,000원권 정도. 여기 정도는 여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이니까 요렇게 밀리면요. 그래봤자 얼마 되진 않네. 그죠? 좀 조정 받고 이평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평선 20일 인근 오면 다시 사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잘 챙겨 먹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와 똑같잖아요. 그죠? LG전자. 빵! 뛰었잖아요. 오늘 비실비실하니까, 비실비실하니까 던졌다가 다시 돌아서니까 다시 추가, 추가. 자, 만약에 더 처지면 좀, 조정을 조금 며칠 더 받을 수 있는데, 시장이 강세로 가면요, 이거 들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다 팔진 않았습니다만, 팔았다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죠? 어저께 우리 LG전자 안 던지잖아요. 왜? 장대 양봉이 거래가 좀 작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모양이잖아요. 필라 코리아. 그죠? 쫙 치고 가는데 홀딩 하잖아요. 오늘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일님은 이제 추천주 안 하기로 했어요. 바이어를 대체적으로 좋아한다, 그죠?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별로입니다. 고려 시멘트. 최근에 뭐, 그죠? 건설 경기, 재건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시멘트 관련주들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접근 금지 너무 등락 심해. 이거 봐봐, 이거 뭐 윗골이 엄청 달아버리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인 드래곤님은 이거 패스 해봐야 못 이기냅니다. 해봐야 못 이기네요. 잠깐 파이어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너무 급등당하는 거 하지 마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저분해, 이거 봐요. 하지 마요, 이런 거. 와우. 자, 이런 맛에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97,500원. 잘 샀네요.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데 매수 포인트 되거든요. 와, 가 올라탔고 옆으로 적당히 조정 받았고 빠. 사실 이날 좀 던졌어야 돼요. 윗골이 연락이 다른 날, 이날은 좀 던졌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서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래 갔다, 이래 꼬꾸라지는데 가만 들고 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푹 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일부 차익 실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차익 실현 했다, 안 했다, 빨리 남겨줘봐요. 안 했으면 점수 절대 많이 못 드려요. 일부 차익 실현 했다면, 뭐, 인정. 그렇지 않고 그대로 물량 다 들고 있다. 점수 절대 높게 못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부터 남겨봐요, 빨리. 안 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올라와서 그렇지. 밑으로 푹 꼬꾸라지죠. 어떻게 알아요? 윗골이 이만큼 달았는데. 봅시다. 29% 가다가 5%까지 밀리는데 24% 밀리는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암만 풀어서 났다 하더라도. 그죠? 팔아내고요. 이런데 팔아내고요. 다시 올라타면 다시 사느라니까요. 이런데. 테일님,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렇게 깨지죠? 여기서 던지기 시작하고요. 이야, 작살나네. 거의 다 던지다시피 하고 조금 남겨놓고요. 다시 올라타잖아, 이런데. 그러면, 먹은 거 있으니까, 배짱 부리면서 한번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 먹어내잖아요. 그죠? 밑으로 쭉 꼬꾸라지면, 먹은 거다 토해버립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고가네. 그죠? 일단 고고. 여기, 갱신, 신고가 갱신하면서 추가로 더 치고 가면 홀딩. 더 치고 가다 윗골이 달죠? 이렇게 윗골이 달죠? 이번에는 좀 챙겨요.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전에 전략 제시한 대로 한번 해봐요. 빵! 치고 가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챙기고요. 챙기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면 이런 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무너지죠? 다시 끊고 그냥 심하이. 그죠?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략 드린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39만 원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32만 원 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단적인 예로 얼마나 세이브 됩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이걸 참아내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잘 들고 와놓고 필라 코리아는 왜 냅다 던집니까? 그러니까 더 들고 와도 되는데 케이스가 똑같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그죠? 이거 홀딩해야지, 홀딩. 여기서 홀딩 했듯이. 여기서 홀딩 했듯이. 홀딩해야지, 홀딩. 단타를 조금 먹고 났다. 중간에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의사결정할 때 많이 고민되는 거 맞아요. 저도 고민 없이 던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고민을 좀 하면서 던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LG전자를 오늘 고민 좀 했거든, 사실은. 초반에 던져버릴까? 근데 어저께 너무 잘 왔기 때문에, 이거 아래윗골 달면서 땡기면서 한번더뽕 치고 가면, 물론 다 던질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밑으로 쳐지니까 결국은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저는 비교적 작은 케이스로 고민을 하긴 합니다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딱 지나가고 나면 미련과 후회 할 필요 절대 없는 겁니다. 사실 제가 카카오는 되게 좀 아쉽거든요, 사실은. 카카오 거의 뭐 주력으로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렸는데 빵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죠? 이거 신고가 간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물론 뭐 이거 던지고 난 다음에 GS건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날아가가지고 아쉬움을 조금, 그죠? 만회했습니다만 6.4% 올라갔다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에서 잘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은 베스트거든요. 돈이 없어 못 사놨습니다. 그 대신 딴거 사놓습니다만 그죠?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필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요 21인근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야, 근데 테일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면 와 저는 바이오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닥터K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죠? 뭐 해외 선물 진짜 과감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의외로 기본 베이스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진짜 믿음 안 가는 회사 이런 거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특히 바이오는,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무슨 이상한 악재 하나 터지면군요. 잘못하면 상장 폐지 되네 만회하니깐요. 바이오 제가 추천한 거는 셀트리온 삼행제밖에 없을 겁니다. 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죠? 카카오 진짜 속 많이 썰립니다, 진짜로. 손해는 안 봤는데 못 먹었잖아. 미치겠어, 진짜. 그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이야기하잖아. 너무 속이 쓰리니까. 그죠?
웬만하면 이야기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와, 진짜 쏙쓰려. 아, 진짜 뻔히 다 알고 너무 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 사실은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4월 초 많이 흔들렸거든. 사실은 밑에 또푹 내려오면 또 그죠? 먹은 것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먹은 거 토하고 또 마이너스 가고 막 이런 상황 생기니까. 아유, 적당히 내려오면 다시 뭐 사놓든지 해야지 했는데 푹 날라버리니까 손도 못 쓰고, 그죠? 좀 많이 아쉬웠다, 카카오. 며칠 계속 자다가 깨고.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 우리 팀원들한테 이거 수익을 좀 진짜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몇개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뭐 그대로 따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은 뭐 따라 안 했을 수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저도 뭐 삐치죠. 여기 던져. 뭐,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빠진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 다음날 날라버려. 19% 올라가 버려. 와, 참 미쳐, 미쳐. 완전 미칩니다. 그쵸? 야, 그리고 줄줄줄줄 내려옵니다. 그리고 줄줄줄줄 내려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지나가고 난 거는 후회하면 안 돼요. 그냥 겸허히, 아, 그런가 보다. 우리 딴 거는 던지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 많잖아요. 던지고 난 다음에 내려온 게80% 이상이잖아, 솔직히. 제법 잘 해냈어요, 그죠? 포스코도 뭐 여긴가? 던지고 나니까 쭉 내려왔고요. 현대제철도 여긴가? 던지고 나니까 내려왔고요. 한국 조선해양 여기서 던지고 나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 다시 사고 다시 던지고 다시 내려 또 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거든 끝까지. 잘한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밤 되니까 더 들어오시네. 1시간 넘었는데. 선순환 해야 되는데요. 닥터캔 솔직한 남자니까 뭐 가릴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근에 3개월 동안 엄청 흔들어 제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익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불안불안했기 때문에, 그죠? 많이 먹기보단 가능한 한안 토해내고 차곡차곡 챙겨 나가는데 더 주력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그때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음봉 크게 빵빵 떨어지면 이제 또 한 방에 절반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소리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정도 상황은 안갈 겁니다. 지금은 자, 종목 상담, 야밤에, 12시 넘어서 종목 상담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열정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또 진행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시장이, 양호하게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이제 뭐 오늘
진짜 60일 정도 넘었지 싶은데요. 매도, 연속 매도. 처음으로 531억 사 들어왔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월요일도 사 들어올지 한번 우리 주목 한번 해 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로 한번 선물 말고 현물 체크해주는 investing.com 들어가서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상황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28% 상승이고요. 나스닥 약보합입니다. 0.01% 하락. S&P 500 0.21% 상승이니까요. No problem. 영국, 프랑스, 독일. 와, 독일이 1.34 상승입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자, 독일이 전고점 인근에서 옆으로 그냥 슬슬슬슬 횡보하면서 조정받았거든요. 이거 빵 띄웠거든요. 뭐 거의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전 세계 주가가 비교적 양호하게 갑니다. 자, 의외로 중국과 연동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 좀 피실피실 거리고 있는데 오늘 GDP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GDP 발표했으니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8%대로 중국 올리겠다. 그럼 중국이 또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하면요. 우리나라도 같이 중국향 관련돼 있는 종목들 추가 상승하고 기존의 주도주 성향 철강, 조선, 건설 계속 힘내서 가고요. 자동차, 전기전자 조금 주춤했는데요. 치고 가고 2차전지도 다시 지금 현재 뭐 소재따는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빅3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한다면요. 양호하게 갑니다. 양호하게. 신고가 가면 그렇게 갈 가능성 높아요. LG화학도 여기 안 처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SDI도 끊었다가 다시 사 넣는 거거든요. 왜? 아니 보니까 좀 주춤하다가 치고 갈 모양이니까 안 처지고 앞에처럼 이렇게 안 처지고 시장도 양호하게 돌아서니까 치고 갈것 같으니까 다시 사 넣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빵 치고 가면 또뭐 끝내주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시장이 양호해지면서 같이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